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라고 또 즐거운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너무 추울 줄 알고 한 다섯 개를 입고 왔거든요. 옷을 하나 벗어도 될까요? 네. 벗어도 될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예? 몽땅은 안 되고. 네. 자, 그럼 이제 신나는 곡과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앞으로 와서 같이 한번 즐겨주시면 뭐 선물이 조금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즐겨주실 분들 우리 민우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즐겨보아요. 어떤 선물이냐면, 예, 우선 악수 한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어떤 선물이냐면, 김다나 스페셜 앨범이 있는데, 한정판으로 딱 1000장만 뽑았기 때문에, 이건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스페셜 앨범을 제가 사인까지 차에서 미리 해놨는데, 어떤 분들에게 드리냐, 박수를 많이 쳐주시거나, 예. 좀 이렇게 많이 즐겨주시는 분들, 춤도 잘 추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곡으로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띄워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온 동네 소문났던 전녁 불안이 막내 아들 장가가
So